무는 5mm 두께 4cm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오이는 실을 빼고 무 길이에 맞게 썰어주세요. 준비한 무와 오이에 물엿 2스푼을 넣고 절여주세요. 시간이 짧아서 서너 시간 정도 절였지만 오래 절일수록 쫄깃해집니다. 오이 절일 때 양념장을 같이 만들어주세요. 양념이 숙성되면 고추장 텁텁한 기가 덜해집니다. 마늘을 양념장에 같이 숙성시키면 발효가 돼서 맛이 달라집니다. 다진 마늘은 무칠 때 따로 넣어주세요. 오징어의 등 부분을 살짝 젖혀보면 내장에 끈이 보입니다.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쉽게 떨어집니다. 먼저 뼈를 제거해 주시고요. 손가락을 깊게 넣어주시고 내장을 잡아다니면 쏙 빠집니다. 입과 눈도 제거해 주세요. 손질한 오징어는 물 조금에 식초와 맛술 한 스푼씩 넣고 데쳐주세요. 오징어 살이 부드러우면서 탱글탱글해지고 잡내가 잡힙니다. 생물 오징어는 1분, 냉동 오징어는 끓기 시작하고 3분간 데쳐주세요. 당근과 양파, 대파를 준비했고요. 양파와 대파는 물에 담가서 매운맛을 빼주세요. 파프리카, 양배추, 쪽파, 콩나물 있으면 데치고 식혀서 쓰시고요. 대게에 있는 채소, 입맛에 맞게 길이 맞춰서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숙회나무침에는 링 모양으로 잘라주시는 게 아무래도 보기에 좋고 씹는 맛도 있습니다. 한 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무와 오이를 꼭 짜주세요. 수분이 빠져서 쫄깃해졌습니다. 미나리의 뿌리 쪽은 잘게, 줄기는 좀 더 크게 잘라주시고요. 이파리는 손으로 뚝뚝 끊어주세요. 저는 숟갓이 있어서 조금 넣어주었고요. 치커리나 참나물, 당귀잎도 과하지 않게 곁들이면 향이 좋습니다. 준비한 볼에 채소와 오징어를 넣고 무쳐주세요. 바락바락 치대서 양념을 배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이 많은 오이와 무를 절여내서 수분이 많지는 않아요. 다 드실 때까지 질척거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다진 마늘과 청양고추, 미나리, 쑥갓은 다 무치고 마지막에 추가해주세요. 오징어, 홍어, 조갯살, 회무침, 오늘 소개해드린 이 양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식초와 물엿으로 간만 잘 맞추시면 입맛 없을 때 새콤달콤 입맛 살려주는 오징어 무침 해드시기 좋을 겁니다. 오늘 표현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봬요.